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개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1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시총 순위 8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쇼스퀴즈 매수 물량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에코프로는 신고가를 또 경신했고 에코프로 BM도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더욱더 네,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천스닥 달성하려면 어떤 시나리오대로 좀 가야 할까요? 이게 지금 뭐 시장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특정 섹터의 쏠림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비해가지고 체감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무모한 베팅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실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저께 그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순 매수세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순 매수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쇼스퀴즈거든요. 예. 이 얘기는 결국은 그 기관 투자가 뭐 사모펀드 쪽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숏을 많이 쳤다가 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강제 청산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 아, 반대로 또 그런 쇼스퀴즈가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아대가지고 다른 섹터 영역의 주식들은 또 거꾸로 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좀 불균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7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이 부분을 갖다가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숏 물량들, 그러니까 공매 물량들이 좀 일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청산이 좀 되거나 안정이 돼줘야지만이 이제 흐름을 좀 완만하게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다든지 좀 이제 모든 업종이 좀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싶고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한 3조 원 이상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 매수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에 반해서 지금 신용 물량이 토탈해서 1.45조 있더라고요. 어저께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1조 4,500억의 물량들이 문제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이 최근에 신용 대출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명한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오버슈팅 구간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갖다 뭐 강제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적으로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시점에서 뭐 8월 어느 시점부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무역 수지가 다시 이제 7월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 OECD 경제 선행 지표라든지 지금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지금 회복 기미는 완만하게는 계속 보여지고 있고 한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도 하반기는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 되는 걸로 이제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8월 빠르면 뭐 중순 전후부터는 좀 온기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기가 확산되려면 수급이 좀 풀려 나와야 된다 수급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2차 전지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급이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도 보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은 되려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 뭐 승자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온기가 확산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점점점 뭐 외국인들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내지는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이 올까요? 지금 이제 내일 이제 FOMC 네. 그죠? 있죠.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슈가 이제 우리는 이번은 뭐 어차피 답이 나온 이제 FOMC지만은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연준의 반응이 문제인데 연준이 뭐 완화적으로 아니 온건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죠. 실제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를 계속 얘기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강공 모드로 나갈 만한 유인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어저께도 보니까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는 또 한 번 더 올릴 것처럼 또 이제 언급을 해놓고 하는데 이게 협박인지 아니면 실제 그럴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FOMC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예상 수준까지만 연준에서 언급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9월 FOMC 전까지는 약 한 달, 한 20일 내외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빈틈을 이용을 해서 일단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보여지고,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도체가 그 비중이 큰데,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바닥 시그널은 확실히 잡히는 분위기인데다가, 그,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 쪽 산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지금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비중이 커서.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반응을 좀 보일 수 있는 유인이 되려면 결국 환율이 한 번 더 움직여줘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무역 수지 요거하고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앞서서 2차전지 관련해서 실전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그 큰 틀의 어떤 골자는 벌써 좀 주시긴 주셨습니다만, 지금 2차전지가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을 이끌어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 혹은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잘 나갈 것이다, 이 낙관론, 신중론이 뭐 대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시죠 투자자분들, 네. 예,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자료 좀 띄울 수 있나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낙관론 얘기, 비관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들이 사실 둘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내용은 아닌데. 네. 비관론 쪽에서 보는 거는 일단 최근에 이제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숏스퀴즈 여파가 좀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을 한 만큼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약간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 진출을 자꾸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동의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기간을 얼마만큼 놓고 보느냐의 이제 차이인 것 같고, 이 배터리 업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진출과 관련된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미국이 최근에 이제 포드 자동차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특히 중국이 미국 그 진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 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관론 쪽으로 이제 보면은 뭐 전기차 시장 개화, 뭐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주 모멘텀, 그 다음에 IRA하고 CRMA가 받쳐주는 어떤 성장의 그림, 그 다음에 과도한 공매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놓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관론 쪽보다는 약간 낙관론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은 보유자는 뭐 굳이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지만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부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익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일단 팔아놓고 기다리시라고 얘기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시장을 크게 올해 끌고 온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이지 않습니까? 네. 뭐 2차 전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가는 가운데 또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들,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나마 성장이 없어서 쏠려 있는데 성장이 나오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이게 어저께도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한번 훑어보니까 중소형주가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섹터도 보면 요즘 중소형주 구분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사실은 막 몇 조짜리도 중소형주라고 네, 하니까. 그렇게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는 물론이고 조선 기자재 쪽도 그렇고 그 건설 기자재, 송배전, 그 다음 뭐 엔터 의료기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 중소형주다, 대형주다라고 구분하시는 쪽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성장이 있는 구간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소부장 쪽을 보다 보면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밸류를 계산해 보면 거기도 다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있는 쪽이 많아요. 사실은요. 네. 특히 뭐 HBM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라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차라리 이번에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내일 아마 삼성전자 발표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고
오히려 셀업체 쪽을 좀 저점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좀 분할해가지고 포트를 좀 구성해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섹터도 좀 분할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뭐 좀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